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아르메니아 여행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르메니아에 있는 기독교의 주요 성물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아라랏 방주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방주의 조각,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매달렸다고 하는 십자가의 조각, 그리고 스테반 집사,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테반 집사의 치아,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유골 등이 예레반, 지금 우리가 볼 예치미아진에 있는 마더교회의 성마더교회의 위치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보물관이 있는데 현재는 예치미아진 제 본당이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본당에 있지 않고 대주교 관저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요. 제가 찍었던 사진들은 그 보물관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예치미아진에 가시게 되면 예치미아진은 이 예레반에서 약 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예수님을 찔렀던 창, 롱기누스의 창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만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델타 3세,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델타 3세와 13년 동안 코르비랍, 우리가 먼저 봤던 코르비랍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레고리 5가 만나서 세례를 했던 장소, 여기서 즉 기독교인이 됐던 곳입니다. 지금 금방 보셨던 게 마마 교회, 그 다음에 지금 대주교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택입니다. 교황 사택. 지금 저 교황 사택에 보물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필사본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치미아진 마마교회에 있는 그레고리오가 기도 중,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리에 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미아진에 있는 마덜성당은 전 세계의 첫 번째 건축물로서의 1호 교회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보이시는 것은 붕괴된 후에 7세기에 다시 건축되었고 9세기에 또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왼쪽에 있는 게 롱기누스의 창,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십자가, 그 저 뒤쪽에 있는 게 노아의 방주에서 가져왔다는 십자가고요. 지금 보는 이 홀들이 대주교들이 사용했던 지팡이들입니다. 예배를 볼 때 들고 나왔던 지팡이.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시죠? 뒤에 보이시는 요 나무판. 그 봤던 나무판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가져온 조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창이 바로 예수님을 찔렀다는 롱기누스의 창입니다. 지금 제 이 그 중심에 보시면, 지금 제 까만 눈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오리지널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스테반 집사의 치아입니다. 스테반 집사의 치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세례자 요한의 유골입니다. 요건 요 안에 들어 있는 게 세례자 요한의 유골이 이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마리아의 머리카락,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도 안에 중간에 예수님이 저 지금 조그만 나무 조각 같이 보이죠? 예, 그 안에 지금 눈처럼 보이는 저 검정이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예치미아진에 가시면 지금은 여기가 이제 보물관인데 이 보물관 말고 대주교가 있는 주교 청사에 요걸 이제 다 이전에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성경의 필사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처럼 보이는 저기에 다 유골함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직자들에 대한 유골이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델타 3세의 문이라고 합니다. 델타 3세는 그레고리오를 가뒀었고 또 흐립시메라는 32명의 자매들을 기독교인 자매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랬지만 그레고리 5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저 문을 통과하면 다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저 문을 갔다 옵니다. 지금 이제 리모델링 중인 마다울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단에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자리고요. 지금은 바로 이제 예치미야 옆에 있는 지바르노츠라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수도원은 지바르노츠는 지진으로 인해서 두 번 지진이 옵니다. 7세기에 건립됐는데 9세기에 한 번 지진이 오고 10세기에 지진이 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들려내시는 곡은 아르메니아의 전통 음악입니다.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